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 책임을 진다는 거야. 편의에 따라 관계를 파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야. 초인종 소리가 치료실에 앉아 졸던 재영을 깨웠다. 인터폰을 누르고 누구냐고 물었으나 대답이 없었다. 손바닥만한 화면 안에서 작고 검은 형체만 빠르게 움직였다. 나가보니 까만 푸들 한 마리가 쪽지를 목줄에 붙인 채 되문 쇠살에 묶여 있었다. 내 딸 마리를 잘 부탁드려요. 문설주 앞엔 마리의 것으로 보이는 케이지가 놓여 있었다. 재영은 진입로 아래쪽을 내려다봤다. 자동차의 미등이 멀어지고 있었다. 딸을 버린 자의 차일터였다. 마리는 멀어지는 불빛을 향해 종종 걸음치다 되돌아와서 불안한 눈으로 재영을 흘끔대고 눈치를 살폈다. 급기야는 그의 바짓단에 코를 붙이고 낑낑 울기 시작했다. 재영은 자리에 선 채 꼼짝하지 않았다. 난데없는 충동이 등을 찔러온 탓이었다. 마리의 목줄을 풀어버리고 싶었다. 마리, 네 집으로 가! 라고 소리질러 내쫓고 싶었다. 아니, 사실은 구급차를 몰아 멀어지는 차를 쫓아가고 싶었다. 앞을 가로막고 차를 세워서 마리를 돌려주고 싶었다. 이 개는 당신의 말이야. 마리라는 이름을 붙여준 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 책임을 진다는 거야. 편의에 따라 관계를 파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야. 차량 불빛이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등을 찌르던 충동도 차차 가라앉았다. 그는 마리를 안아올려 지하실로 데려갔다. 병 모서리 쪽에 케이지를 놓고 담요를 깐 뒤 마리를 내려놓았다. 녀석은 몸을 움츠리고 엎드려 바들바들 떨었다. 춥고 두렵고 혼란스럽겠지. 자신이 왜 버림받았는지 몰라 어리둥절할 테고 설명해줄 수가 없는 그는 속이 터졌다. 지하실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납득시킬 방법도 없었다. 지하실에 두는 것 말고는 다른 길도 없었다. 언뜻 보기엔 감염된 것 같지 않았지만 당분간 격리해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 마리 옆으로 말끔하고 예쁘고 영양 상태도 좋은 게 12마리가 나란히 잠들어 있었다. 치와와, 미니 핀셔, 줄무늬 조끼를 입은 닥스훈트, 까만 귀를 쫑긋 세운 보더콜리. 마리와 같은 방식으로 버려진 반려견들이었다. 하나같이 사랑을 듬뿍 받고 소중하게 대우받으며 살아왔을 아들, 딸들이었다. 신경질적으로 짖거나 겁을 먹고 떨거나 재영의 눈치를 살피는 게 옆에는 케이지나 개집이, 개집 안에는 그 개의 삶을 보여주는 온갖 것들이 담겨 있었다. 사료, 개껌, 간식, 장난감, 애견용품과 옷까지.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변명과 소중히 다뤄달라는 당부와 조만간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의 편지들. 윤주의 기사가 나간 그제 오전부터 시작된 진풍경이었다. 그는 윤주에게 화가 났지만 대놓고 따지지도 못했다. 따질 틈도 없었고 그럴 처지도 아니었다. 저녁이 돼서 윤주가 돌아왔을 때 승아와 드림랜드를 그녀에게 맡기고 나가봐야 할 형편이었다. 건강한 개들을 피신시킬 어딘가를 찾아서 밤늦도록 거리를 헤맸지만 어딘가는 찾을 수가 없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딘가는 있었으나 빌릴 수가 없었다. 어딘가의 주인들은 임대를 해줄 듯 하다가도 개라는 말만 나오면 그를 개쫓듯이 내쫓았다. 그때마다 윤주가 떠올랐다. 어찌나 고마운지 이가 갈릴 지경이었다. 어제 오후에는 구급차 앞좌석에 승아를 태운 채로 북구 지역을 헤맸다. 열일 젖히고 돌아다닌 보람이 있어 해질 무렵엔 9월산 기슭에서 빈 비닐하우스 한 동을 찾을 수 있었다. 하우스 주인은 그가 제시한 임차료를 마음에 들어했다. 그는 가진 현금을 털어 성금을 걸어두고 드림랜드로 돌아왔다. 와서 보니 창고에 둔 건강한 개들에게도 병이 번지고 있었다. 30마리 중 12마리의 눈이 빨갰다. 대충 부엉이 셈을 해도 드림랜드 개의 70% 이상이 감염된 셈이었다. 첫 감염견 68마리는 사흘 사이에 모두 죽었다. 그는 굴삭기를 불러 동물 묘지 한쪽에 큰 구덩이를 파야 했다. 집단 매장 말고는 길이 없었다. 사람의 감염률과 치사율도 개와 비슷할까? 새로운 감염견들을 창고에서 거실 뒤편 견사로 옮기는 내내 그는 으스스한 기분에 휩싸여 있었다. 윤주는 돌아오지 않았다.
일을 끝내고 비닐하우스로 데려갈 게 18마리를 구급차에 태울 때까지 전화도 없었다. 혹시나 해서 휴대전화를 열어봤다. 문자가 들어와 있었다. 빨리 TV 켜봐요. 화양이 봉쇄됐어요.